방금 전 국무회의에서 19년 만에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년이 총선입니다. 또 국회의원들, 특히 의석이 많은 민주당, 그저 나랏돈 빼먹어서 파퓰리즘에 근거한 흥청망청 예산을 기대했는데 윤 대통령이 완전히 허를 찔렀습니다.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원래 총선이 있는 애는 그냥 흥청망청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자, 니도 줄게, 너도 줄게 지역구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도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 2년 연속으로 참석해서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망하고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 정권 교체를 하지 않았다면 나라가 정말 결단 날 뻔했다. 지금 이권 카르텔의 흥청망청 국민 세금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마구마구 자기들 시민단체니 뭐니 마구마구 퍼줬습니다. 이제 이거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이 밝힌 이 내년 예산 19년 만에 2005년 이래 초긴축 재정입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은 절박합니다. 자, 윤 대통령의 이 모두 발언 공교롭게도 생방송 중계됐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 경제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뭐이 선전시 이런 데는 뭐 3, 40센트씩 집값이 떨어지고 지금 뭐 상당히 많은 부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운지 과거 이명박 정부가 들었을 때에도 국제적으로 특히 미국의 금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반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세계 경제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유능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지 않고 만약 민주당이 한번더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윤 대통령이 방금 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많은 사람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진성호의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초긴축 편성. 지금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방송 중계된 이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내년 총 지출은 656조 9천억 원. 선언했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모두 23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총 지출에서 법정 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말이 쉬워서 그렇지. 재량 지출, 그러니까 법정 의무 지출이나 뭐 경직성 이런 필수 경비를 빼고 120조 원중 20% 가까운 과감한 구조 조정. 상당히 많은 고통을 느껴야 될 겁니다. 자,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파퓰리즘이 극치입니다. 이재명은 틈만 나면 돈 빼가지고 나눠줄 생각만 합니다. 그돈 누가 봅니까? 자, 치솟기만 하던 국가 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자, 지금 국민의힘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 이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윤 대통령의 이 예산안 발표는 어제 이미 전조가 있었습니다.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 연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벌려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다. 문재인 전 정권의 예산 정책 등을 박살냈습니다. 망하기 전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아주 화려하다. 그 기업을 인수해보면 아주 형편이 없다.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망할 뻔했습니다.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 정부도 마찬가지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저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이념이다. 철저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깜짝깜짝 놀랄 발언들을 합니다. 특히 오늘 국무회의의 이 예산 기조 발언은 지금 여의도에 거의 핵폭탄 민주당 대표는 지금 본인의 재판을 받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끝나갑니다. 또 여기에 성남 FC 뇌물 의혹 그리고 대장동 의혹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피고로 재판정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의 측근들이 여기저기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서 이 정진상, 김영, 오른팔, 왼팔이라는 이들이 각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주변에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의문의 죽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하나, 사법 방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화영의 재판도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고 무슨 부인이 편지를 탄원서를 보내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터집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런 것들을 사법 방해 의혹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용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김용이 이 이재명의 불법 대선 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 검찰이 주장한 바로 그 시점에 김용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그런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진술을 한 김용 측 증인이 재판부에 허위 사실이었음을 실토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게 법정 진술이기 때문에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금 전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부장검사 수사팀이 이 법정 허위 진술을 한 이모 씨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로 이재명과 그 주변 인사 인물에 대한 재판에는 이 재판을 방해하려는 그런 의혹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 1억 원을 불법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이 줬다는 그 시점, 그 장소에 다른 곳에서 있었다고 법정 진술을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핸드폰 캘런더 위조 사실도 판사에게 실토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재명의 불법 대선 자금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허위 진술을 하게 위증 교사를 했다면
지금 어디까지 범죄가 될지. 아무튼 이재명 지금 가뜩이나 어제 민주당 연찬회에서도 인당수에 몸을 던져라 뭐 이런 사퇴 또는 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데 이제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 재판 증인이 구속되게 생겼습니다. 물론 예단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정말 이재명 주변은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 강백신 부장검사 수사팀은 오늘 오후 이 전 원장에 대해 위증, 증거 위조, 위조 증거 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 씨와 함께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부에 위조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용 측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는 취지의 범죄 실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재판부에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출한 휴대폰 캘린더 사진도 위조된 것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대담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게 아닌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김용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한 바로 그 시점에 자신과 함께 했다고 위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언대로라면 이 김용은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뻥이었다는 겁니다. 아, 정말 대담합니다. 검찰은 이 씨의 주장이 그간 확보된 증거와 배치된다며 위증 혐의 수사를 진행 이 씨로부터 위증 진술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경우 그동안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주장해온 김용 궁지에 몰릴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까지 뭐 검찰이 뭐 소설을 쓴다 뭐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개망신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위증으로 기소될 겁니다. 아무튼 이재명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이재명의 불법 대선 자금이 이 구속영장 청구로 또 한 번 더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에 대한 이런 고민은 얼마나 많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은 끝났지만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는 김명수. 그래서 사법부의 이 친문재인 정권과의 유착 의혹은 여전히 계속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김명수가 중용했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뭐 이런 특정 정치 성향의 판사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문재인 청와대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그 1심 판결도 이제야 나옵니다. 그 정도로 김명수의 사법부는 썩었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김명수의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국회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대법원에도 굉장히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의 사법 처리 여부가 지금 대법원 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퇴임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검찰이 소환할 것을 준비 중입니다. 자, 지금 서울중앙지검 김명수의 거짓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거짓말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이제 김명수의 사법 처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물론 법원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을 지낸 김명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건 판사의 양심에 맡겨야겠죠. 그러나 지금 드러난 물증을 보면 형량이 문제지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삼권분립 정신 뭐 이런 것 때문에 현직 대법원장을 소환 구속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기가 한 달 남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10월 초 서울중앙지검은 김명수를 소환조사할 그럴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제 김명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법정에 서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상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아주 안 좋습니다. 뭐 심지어 부산고 동문들까지도 지금 김명수라면 치를 뜨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명수는 좌냐우냐도 있지만 편파적이다 이런 비판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 결과로 김명수는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하는 건 검찰로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김 대법원장 소환은 퇴임 이후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 초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김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향후 소환조사는 기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 김명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이 박혁수 부장검사 수사팀은 최근 주요 피의자의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명수 조사 여부와 시점 등을 검토 중입니다. 자, 검찰이 지난달 16일 이 임 전 부장 판사 사표 제출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남은 것은 김명수에 대한 이 직접 조사뿐입니다. 자,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와 관련해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입니다. 이미 녹음 파일이 육성 녹음이 나왔고 국회 거짓말란 물증들이 있습니다. 김명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김명수는 2020년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던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이렇게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국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성이 담긴 면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김명수의 본인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만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성립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현직 대법원장을 사법 처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퇴임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퇴임 직후 김명수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아마 기록에 김명수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상당히 나쁘게 기록됩니다. 진성호의